네, 안녕하세요. 개발자 콩국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할 것은 딥슬립입니다. 딥슬립인데, 이게 ESP32에는 되게 중요한 그런 기능. 왜 중요하냐? 우리가 배터리로 시스템을 사용하기에는 이 와이파이 기능이라든지 블루투스 기능이 전류를 엄청나게 먹어요. 얘가 3.3V에 200mAh를 먹거든요. 엄청나게 먹는 거니까 배터리도 엄청나게 많이 달고 발열도 많이 나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 깨워서 이제 재워놨다가 깨워서 사용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능이에요.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인데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제 딥슬립 같은 경우는 데이터 시트에도 잘 나와 있어요. 데이터 시트에 자, 딥 슬립 모드. 딥 슬립 모드. 딥 슬립 모드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슈가 있어요. 아, 여기 파워 이제 그 파워 모드를 선택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제품을 구매해서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쓰는 기능, 액티브인데, 여기 테이블을 보시면은 14번 테이블 보라고 하잖아요. 14번 테이블. 이렇게 가봅시다, 한번. 자, 트랜스미션. 802.11b 1Mbps로 이제 저기 출력이 높은 거겠죠? 전류가 많이 먹으니까 240mAh를 먹어요. 평균 받을 때는 좀 적게 쓰는데 보낼 때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류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 요거 저 제품 물려보면은 전원에 물려보면은 엄청나게 써요, 전원을.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아, 여기 있죠. 자, 액티브 모드 때는 전류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배터리가 금방 탑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배터리 많이 쓰는 소스만 주기자 모드가 있어요. 그게 모뎀 슬립. 모뎀 슬립인데 모뎀 슬립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랑 블루투스가 꺼져요. 꺼지고 CPU만 파워가 오는데 속도를 얼마나 할 건지, 240MHz로 사용할 건지, 160MHz로 사용을 할 건지, 이제 노멀 모드, 그냥 크리스탈 그 클럭을만 받아서 사용할 건지에 따라 여기 전류값이 이제 달라지죠. 클럭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산하는 속도가 빠르고 고성능이 되겠죠. 대신에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저전력, 간단한 기능, 저전력 이런 게 되겠죠. 80MHz도 적은 속도는 아닙니다. 적은 속도는 아닌데 조금 더 원활한 기능을 원하면은 높여서 쓰죠. 라이트 슬립. 설명이 없네요. 설명이 없어. 저도 이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여기 있네. CPU 푸즈. CPU만 끄는 기능이네요. 다른 이제 그 RTC라든지 내부 타이머 이런 것들은 다 돌아가고 이제 CPU만 연산만 안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코드가 그 실행이 안 돼요. 코드 실행이 안 되는 단계. 요 밑으로는 코드 실행이 안 되는 단계고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거딥 슬립 모드. 딥 슬립 모드는 더 울트라 로우 파워, 그 ULP라고 하고요. 코어 프로세서 이즈 파워 온. ULP 코어 프로세서가 켜져 있으면은 이제 150 마이크로 암페어. 엄청난 차이 나죠. 거의 100배. 100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150 마이크로 암페어를 우리가 보통 충전지
2500mAh라고 치면은 2500이면은 2 한 거의 200시간을 쓸수 있어요. 그 건전지 하나로 150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했을 때, 150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를 했을 때, 200시간을 쓸수 있고요. 자, ULP 센서 모니터 패턴이 켜져 있는 상태는 100 마이크로 암페어인데 1%가 듀티. 그러니까 뭐 순간적으로 쓰고 나머지 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내용 같아요. 제가 일단 봤을 때 1%만 많이 쓰고 나머지는 좀 적게 쓰고 하는데 평균 값이 요 값이 된다 뭐 이런 뜻 같으네요. 그 다음에 RTC 타이머랑 RTC 메모리만 켰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부 인터럽트를 그 딥슬립을 했을 때 내부 인터럽트를 걸어서 얘를 슬립을 깨워줘야 되는, 이제 내부에서 제어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 그 단계로 10 마이크로 암페어. 또 아까 200시간이라고 했죠? 요것보다 몇배 줄었어요? 15배 줄었죠? 그러면은 200시간에 15배를 곱해주시면은 얼마냐? 뭐한 거의 3000시간? 3000시간을 그냥 꺼져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단위가 1시간 단위에요. 1시간 단위. 1시간에 이만큼씩 쓴다. 이런 단위인데, 1시간 동안 이만큼 쓰는데, 이거를 1초만 딱 켜놔도 영향을 많이 줄까요? 1초만 켜놓는 정도는 괜찮아요. 1시간에 1초 정도. 3600분의 1. 3600, 그러니까 아까 240mAh를 최대 출력을 생각을 했을 때, 240 마이크로 암페어 나누기, 자, 계산기. 자, 240mA에 나누기 3600을 하면은, 자, 곱하기 1000, 66 마이크로 암페어가 들어요. 1초 딱 켰을 때. 이 정도면 허용할 만하죠. 예, 요렇게 해가지고, 짧게 짧게, 1시간 한 번, 하루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런 단위가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저전력으로 배터리 박아넣어서 10년 동안 유지를 하려면은, 뭐, 그런, 얘 어디 갔니? 그리고 히버네이션, 요거는 RTC 타이머만 딱 켜놨을 때5 마이크로 암페어. 정확하게 저도 내용은 잘 모르는데 내부에 8메가헤르츠 클럭을 발진을 해서 ULP 코 프로세스는 끄고 RTC 리커버리 메모리도 파워를 끄고 RTC 타이머 슬로우 클럭 RTC GPIO 액티브. 되게 불안정한 상태로 그 RTC를 돌리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메모리도 끄니까 지금 내가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도 모를, 그냥 눈 감고 앞으로 열 걸음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제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뭐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실수가 안 하면은 여기서 문제가 틀어질 수 있을 뭐 그런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딥슬립을 많이 쓰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딥슬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예제가 있어요, 이것도. 예제가 있는데, ESP32의 타이머에 없네요. 딥슬립에 여러 가지 있어요. 익스터널 웨이크업 버튼 눌렀을 때
터치 웨이크업. 여기 모듈 안에 터치 센서 있다고 했죠? 터치 센서가 이제 검출이 되었을 때 깨어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해보야 될, 해, 이, 우리가 지금 할 거, 할 거는, 컴퓨터 루드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지금 할 거는 타이머 웨이크업.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동으로 깨는 그런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 간단하게 재웠다가 타이머로 깨운다. 아, 네, 뭐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RTC 메모리에 리부시 될 때마다 뭐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넣나 보네요. 코드 퍼블릭. 네, 그러고, 요거는 마이크로를 지정을 해주네요. 클럭을 마이크로 세컨드 1초에서 단위를 지정을 해주는 거네요. 단위를. 지금 뭐 연산하는 게또 있나 봅니다. 마이크로 세컨드를 초로 바꾸기 위한. 그리고 타임 투 슬립. 5초 동안 잠을 재운다. 이런 내용 같네요. RTC 데이터 ATTR. 여기 RTC 메모리에 이제 카운터를 저장을 하는 그런 변수 선언이고요. RTC ATTR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서 라이브러리 추가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아까 어디 있었죠? ESP32 사라졌죠? 들어가면은 RTC 데이터에 임플리먼트 뭐 들어가게 해놨네요. 그냥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변수 선언을 할때 자료형 하고 이렇게 변수명 데이터를 RTC 메모리에다가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RTC 안 써서 슬립할 때만 이거 그대로 가져다 쓰거든요. 저도 잘 몰라요, 이거는. 그러고 프린트 웨이크업 리전. 일어날 때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보네요. 여기는 이제 또 이놈 타입대프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왜 일어났는지 내용이 많죠? 이제 웨이크업 리전을 받아서 얘가 숫자로 반환을 해주나 봅니다. 그럼 1, 2, 3, 4, 5 RTC IO, RTC 컨트롤, 타이머, 터치패드, ULP 프로그램인데 우리는 요거 때문에 깨어나겠네요. 타이머, 지금 타이머로 해놨으니까. 자, 여기까지 함수고 밑에 셋업 셋업이 있습니다. 셋업 이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볼수 있는 시리얼 1초 쉬었다가 부트 카운트를 하나를 먼저 올리네요. 지금 0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시작했죠. 그럼 처음부터 1. 부트 넘버 1. 그럼 한번 켜졌다. 우리 지난번 했던 그 스타트 카운터랑 비슷한 내용이네요. 그것도 이제 리셋이 돼도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뭐 RTC 메모리에 어떤 메모리에 저장을 해놨다가 읽어와서 데이터를 연산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왜 있겠어요? 슬립을 했다가 일어날 때 얘는 재부팅을 해요. 재부팅을 하는데 재부팅 하기 전에 가지고 있어야 될 메모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RTC에다가 저장을 하면은 리붓이 돼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몇번 일어났는지 하고 왜 일어났는지 표시해주고. 엘렉트리 컬럼보드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ESP Sleep Enable Timer Wake Up.
time to sleep. 이제 그 팩터 아까 그 밀리세컨드 초로 바꾸는 거죠. 몇 초를 쉴 건지 그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 시간마다 자기가 깨운다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은 요 재우는 게 아니고 깨우는 그런 함수예요. 자, 그 다음은 setup ESP32 sleep for every 이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잠들 거다. 그러고 그 다음 시리얼 프린트 go to sleep 자러 갈게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딥 슬립 이제 함수예요. 요것만 실행하면은 그냥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 다음에 this never be print 자고 있으니까 출력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써서 멈춘 거예요. 우리 CPU는 일을 다 한 거예요. 확인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안 나올 거라고. 자, 나온지 안 나온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지금 연결 다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잘 될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써봤거든요. 자, 제가 리부팅을 그냥 먼저 하겠습니다. Boot number 1. Wake up was not cause deep sleep.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터치패드 때문에 깨어났네요, 여기는. 여기도 터치패드. 여기 터치패드지? 잘못돼 있나? 얘도 터치패드겠네. 그리고 go to sleep now 다음에 this will never be printed. 요거는 뜨지 않죠? 뜰 리가 없죠? sleep 모드니까. 이게 재부팅 되면서 일반 메모리들은 다 초기화가 돼요. 근데 이제 재부팅 이유가 왜 터치패드지? 그죠? 넘버 카운터도 잘 올라가고 터치패드 5초마다 꺼질 거고 나 자러 갈게. 그 다음 내용은 뜨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터치패드 4번이 자꾸 올라온다는 건데 얘가 아이고 봅시다. 4번 자 이놈 왜 저걸 리턴을 하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됐네. 순서가 잘못된 건가? 요거는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내용이 계속 터치패드죠. 뭐 밀렸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제 만든 사람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제 딥슬립을 하는 걸 한번 보셨습니다. 뭐 제가 예제를 가지고 사용을 하긴 하는데 예제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제가 만들면 좀 정신없고. 그렇다고 하나하나 여기서 치고 있자니 치는데도 1시간, 설명하는데 1시간, 수정하는데 1시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예제를 찾아서 이제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